어제도 오늘도 국회는 정쟁으로 소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책임이 있고 황당한 내로남불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개혁 세력 전체에 큰 누를 끼친 조국에 대해서 입시 부정, 채용 비리, 사학 비리의 원조격인 자유한국당이 기세등등하게 나를 세우는 코미디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전주 시내의 상가를 돌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빈 상가들이 곳곳에 있고 손님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1인당 소득과 고용률이 최하위이고 대기업이나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만 하는 전북경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조국 따위 빨리 정리하십시오. 지금 민생경제가 하루하루 생존하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무슨 황태자 세우기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치솟는 월세와 장사가 될 만하면 내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와 그로 인한 내수 침체, 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온라인 시장 폭증으로 인해 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세 투명성과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로 인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대기업과 근로자들을 향할 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한없이 인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한당과 바미당 등 보수 세력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혁신 성장을, 민주당과 정의당 등 개혁 세력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을 뿐 65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치 세력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책도 예산도 정치권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이 그 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